되진 않았는데. 너 나랑 좀 통하는구나. 진짜 방금 쓰는 건데. 아니, 그래서, 순에, 뭐, 궁금한 거나, 뭐, 이것저것. 레전드 상황 발생, 무슨 일이야? 질문으로 남길래? 네, 순회를 만들게 된 계기. 그냥, 뭐랄까. 이거는, 그냥, 뭐, 조그만 감정이 아니다. 뭔가, 이걸 위해서 난 많은 걸 포기할 수 있고, 다른 게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될 정도라고 그냥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느낀 게 아니라 꽤 오래 느끼면서 어씨 그럼 이건 순애다 이게 순정이다 그렇게 갔던 내용이었네요. 순애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. 순애 두 뜻, 잠깐만, 저분, 아이씨, 일단 이거부터 해. 제일 좋아하는 가사. How many cries, how many words, how many cries, how many times have we decided, 우리, 절대로 멀어지지 말자고, 한 달짜리 가고, 절대 멀어지지 말자. 싸우고, 이렇게 다짐을 해도, 한 달밖에 못 가더라도, 한달 있다 또 얘기하면 되잖아. 한달 있다 또 싸우고, 또 각오하고, 또 다짐하고 하면 되지 않냐? 그런. 근데 왜? 왜 씨? 약간 그런 가사고요. 아 씨, 아까 그거 없어졌다. 씨. 아, 없어졌어. 한자 뜻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올라갈 때는 그냥 기본적인 순회 한자로 썼는데, 그 따라 죽을 순, 그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노래였어, 일단. 다음. 순회 작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. 결과적으로는, 아니, 결과적으로가 아니라, 결과적인 부분에서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, 원래 저는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고, 그러니까, 힙합, 이런 거 일단 떼놓고, 씨발, 잘 만들 수 있는데, 나는 힙합 하는 사람이니까, 씨발, 안 만들어.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내팽개쳤던 곡들이 좀 많아서, 결과적으로 이 노래가 만들고 내가 이 노래를 냈을 때 사람들이 좀 족같이 받아들이면 어떡하지? 뭔가 얘왜 이런 거 하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들이 좀 셌던 것 같아. 근데 지금도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의견인데 씨, 잘 만드는데 그러면 나 혼자 만들고서 나 혼자 들으리? 씨.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안 울어요. 안 울어요. 네, 안 울어요. 아이씨. 야, 눈이 좀 요새 너무 빨개서 한 3일 4일째 너무 빨개서. 아, 다음. 순에 넣고 싶었지만 못 넣은 가사. 거기 그제 피드에 있던 나의 순애는 하면서 썼던 그 글이 이제 넣고 싶은데 못 넣은 가사인데요. 저는 일단은 감정이 너무 과하거나
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. 너무 뭔가 이 과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. 감정이 과할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해. 그래서 그 글을 먼저 적고 곡 작업을 한 건데 그 글은 뺐어. 6월 14일은 키스데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? 그 알려주셔서 알았는데요. 뭐, 나보고 어떡하라고. 뭐또뭐 있어? 가사 얼마 만에 썼어는 하루 걸려서 1절. 1절 녹음해보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2절. 단코날 계획은 아니 있긴 한데 그니까 순회 하나 냈다고 씨발. 그럼 작년 샌리스트에서 달라진 게한 곡밖에 없는데 이거 단콘을 또 한다? 이거 안 돼.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. 그래서 곡을 더 내려고 곡부터 내고 생각하려고. 그래서 마침 곡 준비를 여러 개 했습니다. 왜 싱글로 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. 원래는 아 이것도 너무 십스폰데 EP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. 그것도 하나짜리 EP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인 합작 EP.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와야 하나인 EP를 준비하고 있었어. 한 9곡에서 10곡 정도 되게. 근데 아까 전에 받은 그 질문에서 연장선이긴 한데 이 노래를 내가 내도 되나? 이런 생각 하다가 그냥 여러 곡을 묶어서 막저 사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랑 뭐 이런 얘기 쓰는 거 좋아하고 뭐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는 것보다 그냥 싱글로 먼저 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야지 하고 일단 싱글로 냈습니다. 그냥 고민하다가 약간 회피한 겁니다. 다음 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아주 여러 개 있어서 어떤 거 먼저 낼지 고민하는 단계랄까? 그래서 순애는 이별 노래야, 사랑 노래야. 이참 어렵지요. 둘 다죠, 어떻게 보면. 둘 다죠. 그 안에 두개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. 쉬면서 애가 아니라 쉬고 있어요. 저 방금도 낮잠 개쳐 자다가 일어났는데. 이거 이제 중요한데요. 아주 앞으로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돼요. 직접 봐야 돼, 아주. 설명으로, 말로 하고 싶지 않아. 근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는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. 그래서 얘가 왜 이런 길을 걷는구나가 나중 가면은, 씨발, 이렇게 장황한 일대기가 있었다니. 이렇게 되는. 그렇게 될수 있게 하고 있어요. 아, 네, 이건 둘 다입니다. 둘 다입니다. 진짜 혼자 싸우는 느낌이네. 나 혼자 약간 쉽다. 어떻게 해서 다 죽여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? 약간 그래서 다음 곡도 거의 다 어떻게 할지 좀 추렸고요.
나다 너무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잖아. 가사는 제 얘기 아니면 안 씁니다. 순회 완성하고 기분 어땠어요? 아, 좋대던데. 어우, 그냥 마음에 들었어. 그냥 딱 만들면서, 와, 이거 죽인다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였고요.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좋아요.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. 하고 싶은 거. 다 하고 있어. 잘 쉬고 있다니까? 증오 느낌으로도 노래 낼 생각 있어? 이건 이제 제 감정에 따라 달린 거였는데요. EP 원래 생각했던 게, 첫 번째 EP 제목이 Serenity in my head 였고, 두 번째 EP 예상 제목이 Carnage in my head 였어. 그래서 두 번째 EP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려고 했었었었었었었다. 순의 비하인드? 순의 비하인드? 어디 갔어? 순의 비하인드 얘기, 여기 있다. 순의 비하인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기분이 참안 좋았던 날에 집에서 그냥 턱걸이하고 있었어.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아무 데서도 안 했나?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턱걸이하고 있었는데, 평소에 그냥 자주 들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그냥 다음 동영상으로 타입비트가 나온 거야, 처음에. 그래서, 씨발, 하던 거 하고 빨리 노래 넘겨야지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허밍이랑 가사가 같이 한 줄이 나왔는데, 좆되는 거야. 그래서 바로 턱걸이 하던 거 그만두고 그냥 작업했는데 그렇게 나온 게 순회 후기였고, 거의 딱 앉아서부터는 한 1분? 2분? 안에 거의 한두 번 허밍으로 싹 나왔던 것 같아요. 노래가 어떤 노래를 얘기하는 거지? 그냥 보컬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? 순의 표지 해석에 관해서는, 저는 곡 작업할 때좀 이미지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웬만하면 앨범 커버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, 9to6 낼 때도 그랬고, 거의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쭉 그리는 것 같아. 바로 전에 냈던 히트플로어 그 EP 때도 그랬고, 근데 이번에 곡 만드는 내내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약간 중세시대, 동화,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기사와 공주,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작업했던 거라. 그래서 앨범 커버도 그런 쪽으로 갔고요. 안 아파. 지금까지의 곡 중에서 최애, 그쵸, 순회죠. 근데 매일, 매일 번낼 때마다 좀씩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긴 한데, 지금은 확실히 순회.
눈 그렇게 빨간가? 아니, 난 그렇게 빨갛다는 생각 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빨간가? 아니 잉글리쉬를 못하는데 잉글리쉬로 얘기해달라고 자꾸 그러네. 너 한국말 해봐. 개빨갛다고? 나 진짜 몰랐는데. 내가 적응됐나봐. 그냥 하도 봐가지고. 그냥 그런데. 여름 생각나는 곡. 제가 여름을 안 좋아해가지고 여름 곡 낼지 모르겠네. 다음 노래 스포. 다음 노래. 다음 노래 스포? 너무 어려운데? 뭔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. 좀 더 신나는 게 나올 것 같은데. 신난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가? 흥이 난다? 아니, 나 눈 그렇게 안 빨간데? 그냥 그렇네? 옆에 아무도 없어요. 분위기로 치면은 약간 가을인 것 같은데. 전라방 맛보기에 아마 없을걸. 왜냐면 내가 내고 싶은 노래들은 웬만하면 안 틀려고 하는 편이랄까. 장미문 씨 의미 없어요. 가지치기 음원으로 낼 생각 없나요? 나 전에 가지치기 틀었구나. 나 그때 술 먹었나? 없었어 그대 내 마지막인 걸 의심치 말아요.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버린 걸. 난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서 날 버렸다는 걸 알지만 아무것도 되돌리려고 했던 그 짓들 모든 게. 나 이거 들려줬구나. 몰라. 들려준지 몰랐어.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? 요새 기억이 자꾸 안 나네. 막 아까 뭐 먹었어 하면 진짜 한참 고민해야 돼. 근데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 자체가 안 낼 거니까 들려주는 거기는 해. 안 울려. 아니, 아무튼 순애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. 너무 많이 했다.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어.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했어. 뭐 타투 또 할 생각 있어? 이런 건? 있긴 있는데 요새 약간 현타와 타투한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엄마한테 얼마 전에 무호흡 잔소리 52연타 맞아가지고 그때 한번 생각해보니까 씨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네. 그래서
인터뷰 타임인가 이거 약간? 디스하고 싶은 래퍼 계심? 리스너들에게 어떤 허성현으로 보이고 싶어요? 이게 이제 제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데요. 약간 음악들을 들으면서 약간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느낌? 그냥 얘 지금 이런 생각하는구나.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던 애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구나. 그냥 음악으로 사람이 계속 보이고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던 나쁜 방향으로라고 생각이 되던 그냥 계속 내 나름대로 뭐랄까 내 나름대로의 연구와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뭔가 약간 그냥 그 모르겠다 씨발 아직 너무 젊어. 아, 우는 애가 아니라 이쪽 눈은 안 빨개. 이쪽 눈만 빨개. 무슨 일 없는데요 저. 아 씨 왜 이게 눈이 빨가니까 눈이 빨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줄 아는구나. 씨 나 방금 낮잠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은데. 맨스티어 어떻게 생각해? 허성현이랑 결혼하는 법? 네. 안 온다고 씨. 너 맞짱 깔래? 씨발 들어와봐 씨. 너 집이지? 와 하이 하이 알겠어 왜 이렇게 울지 좀 마. 아 씨발 안 온다고. 아니 형 그 정도인가? 욕할 정도였나? 진짜 고민되네. 그 정도였지. 그 정도인가? 그 정도인가? 뭐해? 너의 수박 먹어? 수박 다 먹었어. 야,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내가 너 우는 거 봤으니까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. 어. 나 안 울었다니까 근데 씨발. 알겠어. 알겠다고. 우는 거 봤으니까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. 말이 안 통하네. 씻었어 그거? 어 대가리 할... 빡빡 감아야 되겠는데? 이거 하려고 씻어놓. 어 대가리 빡빡 감아야 되겠다. 아 근데 머리 한번 또 감아야 될 듯? 아 씨발. 아 잠시만. 좋은데? 무리했다. 아니 너가 울길래 내가 기분 좋으라고 퍼포먼스 하나 해볼게. 씨발 아, 기분 좋다고. 아, 알겠어. 와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. 뭐 잘못됐대 내가? 너 뭐 나랑 술 한잔 할 거야 오늘? 뭐 난 하자. 우리 그것도 해. 어 잠깐만. 파티. 어 그래. 나데이. 우리 그것도 정해야 돼 그거. 일단 그것까지만 얘기할게.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된대. 오늘 키스데이니까 어떻게 할지? 나 지금 너 꼬시는 거 보이지? 난 찰랑이야. 야. 머리카락으로 꼬시지 마. 알잖아. 림브는 림브 좋아 죽는다 그냥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야, 근데 너 거기서 담배 왜 피는데? 날 잡아서만 하기로 했잖아. 씨발 그냥 피고 있어. 근데 욕은 왜 함 진짜? 그 정도인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. 아 진짜로. 주임새. 오케이 언니마. 네. 10시 24분. 아 핸드폰 배터리 몇 18%? 18? 어. 아니 림보는 또 나한테 왜 욕함?
아, 좀. 그래서 한잔 할 거야, 너? 하면 하지. 뭐 어려울 건 없지. 왜지? 맨날 씨발. 정신새끼가? 너술 먹자 이렇게 한적한 번도 없어. 막 오늘 정신새끼가 술 씨발. 먹고 싶네 이래서 너 나랑 술 먹을래 이러면 너 먹으면 먹지. 뭐 먹을래 라이브에서 이러면 직접 나 아니면 초대한다고. 상관없어. 용신 같은 새끼가 아주 그냥. 어? 아니 뭐 먹을래? 뭐 먹을래 이러면 씨발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. 어디 갈래 이러면 씨발 뭐 상관없어. 카티, 카티 이거 봐. 병신이야. 카티 이거 보래.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. 아니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뭐 일단 그거 정해야 돼. 왔다 갔다 림보라 부를지 하림이라 부를지. 아 아니 그거. 아 씨발 그게 뭔데 휴가? 아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이미 정했잖아. 이 새끼 뭐야? 아 씨발 아이 그 그건 정도였나? 좀그 정도인가 진짜. 아니 머릿속에서 환청 들려 이제.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인지는 궁금함 진짜로. 씨, 그 정도인가? 아 근데 얘는 왜 이러? 미치겠네. 귀여워 죽겠네. 야! 카티! 카티! 산책 갈까? 하지 말래. 카티? 카티? 카티! 아우, 귀여워. 아니 일단 그걸 정해야 돼. 아니 어쨌든 그게 뭐냐고! 이발 여기서 얘기 못하니까 그거라 그러지. 아 그렇단 말이야? 그런 내용이 있어? 우리가 얘기할 것 중에? 로우키가 있단 말이야? 우리 안에 로우키 약간 그런 느낌. 뭐지? 저 콜라보 앨범 안 돼요. 저 노래 잘못 불러요. 뭘까? 이거 잘못했어? 잘못했으면 라이브 방송 키면 안 되지. 좀 정성 있고 가야지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얘 진짜 왜 이러? 나 진짜 미치겠네. 카티! 카티! 조카티! 수박 먹어서 그런가? 야! 뭘까? 잠깐만. 아니 뭔데? 그거는 일단은 만나서 얘기해도 상관없고. 어, 우리 근데 오늘 한 얘기가 키스데이밖에 없어. 아니면 네가 코딱지 줬댄다고 맛보고 싶냐고 한 거밖에 없는데. 아니 그런 거다 일일이 까발리지 마셈. 나도 비밀 로키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일일이 까발림? 미치겠네. 그렇게만 얘기하면 내 코딱지 먹으라 그런 거 같잖아. 맞잖아, 그전걸 얘기해 줘. 씨발. 그전 거를 해줘야지 이제 라임이 맞지. 그래, 알겠어. 됐다. 그러면 니네 둘이 전화해. 라방 말고 내가 나가 병신. 전화도 해요, 저희. 그래요. 네. 아 근데 욕하면 안돼 진짜로. 욕좀 그만해라 너. 아, 난욕안해잘 나안 했는데 방금. 네가 그런가. 씨발 나가라 이 지랄 해놓고선. 그런가 잘 모르겠네. 야심한 키스데이에. 아 진짜 너 라이브 방송이 진짜 연쇄 어학당이다. 진짜 무슨 뭐 생존 초보너 같은 소리. 말도 안 돼. 아니 근데 코딱지 좋아할 나이네. 이거는 솔직히 오줌 하면 웃겨. 그지. 코딱지 그러면 그냥 웃겨. 걷다 갑자기 똥 이러면 웃겨 그냥. 그게 맞아. 맞아. 키스데이라 그러나 본데라는데 카티. 얘 은근 밝히네. 근데 카티는 중성입니다. 맞네. 맞아. 중성입니다. 그 약간 그런 거예요. 더 이상은 민감한 질문이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명 눈뽕인데 됐니? 에이씨 눈뽕 먹어라. 열. 아 이제 할 얘기 다 했는데 나. 그래 보여.
그래서 뭐 일단은 만날 거면 만나고 안 만날 거면 좀 있어 쉬고. 너 맘대로 해. 내가 정해야 돼? 그럼 일로 와봐. 일로 아, 와보래. 어떡할 건데? 아니, 아! 하지 마래. 순애 얘기하려고 폈는데 순애 얘기 다 했어. 그래. 어때? 뭐, 씨, 뭐. 유염해? 아이씨. 아, 가야 되겠네, 나 혼자자. 아이씨, 죽여버릴까? 오빠 기다려요잉. 어떤지. 아니, 나 영어 못한다고. 아, 나 사실 댓글이 멈췄어. 이제 안 보여. 그 위에 한번 내렸다 올리면은 돼. 어, 된다. 된다. 와, 근데 저, 진짜 저 언어는 진짜 궁금하네. 진짜 어느 나라 언어지, 진짜. 진짜 해석 가능한 사람 없나? 진짜. 아이, 그니까 나 영어 잘 못해. MBT 때나 쇼미 때 머리 그립다 그러는데 지금 MBT 때 머리 아님? 그때 이 길이에서 색깔이 달랐어. 약간 아, 맞아. 보라색깔 비슷한. 보라색이었다. 아, 맞다. 맞아. 아, 진짜. 아, 진짜 기억남. 오늘은 애플워치. 난 카티 워치. How was your day? Good. 에. 아, 모넬로 씨, 너 들어와봐. 못 들어보낼 수가 없네. 요청 좀 보내볼래? 애플워치 스트랩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에 그 동그라미 은 색깔 있는 그거를 차면 여기에 뭐가 난다 해야 되나? 엄청 막 뭐가 나. 그래서 난다요. 그거 안 달린 걸로 찾아서 샀는데요. 난다요. 네. 네. 다음 오늘의 분 1번 했습니다. 모셔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1번 했습니다. 카피 계정 있었어? 카티 계정 있어. 왜안 올려, 근데? 그 카티가 귀찮은가 본데? 아, 그래? 카피가 안 셀카. 올리는 거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씨발 장발남들밖에 없어. 뭐야, 아니야, 이거? 근데 저쪽이 진짜 장발이야. 난 단발. 난 단발. 저건 장발. 와, 좆된다. 아, 옆에 박한규 누구임? 아, 근데 나도 어디서 한 머리 길이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네. 그러게. 와, 진짜 찐빼기로 말도 안 된다. 저 정도면 머리 기증하고 돈도 받겠다. 그니까. 꿀인데 그거 어때? 할수 있지 근데 않나, 형 이거? 머리 자를 거야? 나 씨발 자르고 싶다니까 몇 번째 얘기해. 진짜 자르고 싶어. 아니, 좀 이제 조금 더 기르면 겹칠 것 같아서 형 언제 자르나 해서. 네, 언제 자르나 해서. 너 길이에서 해야 될지 모르다 그러니까.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, 머리. 같이 밀자 한번. 찬성. 왜? 도대체 나. 대찬성. 난 형이랑 달라. 같이 밀자 나도. 셋이 싫어. 같이 밀. 아, 아니 난 아직. 뭐야? 아니 성현이는 어차피 한번 밀어? 아씨 이거 하지 마. 맞아. 아니, 성인이 그 백골부대 해병대 출신이야. 진짜 진짜로. 아니, 진짜로. 그래서 오늘 성현이 형 래퍼 되고 싶은데 노래 만들기 힘드네요. 넌 글렀다. 글렀어. 반말추. 글렀어. 너 그래서 오늘 만날 거야? 안 만날 거야? 가위바위보 하자.
가위바위보. 주대 존나 없네. 아니 누굴 만나? 아니 우리끼리. 아. 아니 사실 그거 내가 얘기한 그거 됐. 아니 씨발 난 그게 뭔지 모른다고 아직도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화낼 정도는 아니다 성현아. 진짜 과한 듯. 니마. 우리. 가위바위보 하자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내가 이겼지. 씨발 나도 보자기예요. 아 그래? 나 이거 좀 늦어 사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네가 이겼어? 나 가위인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왜 이렇게 통했어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! 어. 네가 이겼대. 네가 정해. 네가 이겼잖아. 그럼 만나서 커피 한잔 쓸까? 커피 한잔 쓱? 응. 오빠 좋아요. 어 그래. 어. 응. 오빠 좋아요. 응. 응. 오빠 저 머리도 감았어요. 긴 머리 아가씨. 네. 아가씨도 나오세요? 어디를요? 홍대요? 네. 저 가면 집에 안 와야 돼요. 그러면은 집에 쉰다 나. 어, 나도 집에서 쉬게 그러면. 어. 집에 쉰다. 그건 가는 듯 년이마. 허승현 한갑을 피워. 한갑 피웁니다. 어. 야. 그리고 쟤도 27이야. 소리 끄고 보면 의자왕 같네. 그 정도인가? 아니 나 근데 그 정도 길진 않아. 아 너는 조용히 하지. 일반적인 길이에서는 길. 아니야. 아니, 내 길이에 익숙해져서 그래. 오민지. 중호 오빠는 약간 이런 민지일 것 같은. 오민지. 감사합니다. 슈퍼샷. 슈퍼샷. 좋은데? 셋이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. 나한테 신뢰되는 말이야 그거. 이 새끼 진짜 웃기는 새끼네. 진짜 웃기는 새끼세. 네, 37살이요. 좋아하는 아이돌 있니? 근데 나는 남들 장원영 볼 때 나는 최강야구 장원삼 봐. 아, 나 요새 어. 누가 제일 좋지? 아, 근데 일편단심 한희 선생님이긴 한 것 같은데. 한희 선생님? 근데 너 선생님이지 몇 달이지? 아, 그냥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야. 그래.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. 나는 왜 남들 좋아할 거 이상한 얘기하네? 저 남자 안 좋아합니다. 얘기한 거야? 저 남자 아이돌 안 좋아합니다. 나는 한희 선생님이야. 나는 장원삼이 좋아. 아 윈터 선생님도 맞는데 아 근데 윈터 선생님도 요새 한희 선생님 못지않게 많이 유튜브에서 뵙기는 해. 나는 장원삼이 좋아. 어, 알겠어. 나는 최강야구 장원삼이 좋아. 난 장원영보다 장원삼. 장원삼 최고. 환갑잔치 로망 있어요? 진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야. 그니까 그게 뭔 그리고 소리야? 아직 우리 20대인데? 어, 나 끊겼어. 쟤도 끊겼지? 아무도 안 끊겼어. 그럼 나만 끊겼어? 지금 너 면상 제대로 나와. 그래. 표정 존나 심각함 너 지금.
심각했으면 잠시. 50살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노가다만 안 하면 감사한 일이다, 진짜로. 내가 정확하게 깨어났어. 내 정확하게 난 그냥 예언하건데. 그렇게. 우리는 초부자가 되거나 초거지가 된다. 맞아. 내가 진짜 예언한다. 맞아. 중간. 근데 나는 나는 초부자가 될 예정. 내가 얼마 전에 그 사주 관련된 그걸 봤다 그랬잖아. 내가 정유 일주라는 사주래. 그 무슨 60개 일주 모시기 그게 있대. 그거 중에 거의 극중갑 최고 중에 최고 탑 오브 탑 이래. 돈복이 있대. 돈복과 그 아내복이 있는 약간 그 사주래. 뭐 축하해 줘야 돼? 오늘 정유일주 축하 파티 해야 될 듯? 근데 진짜로 아내가 없어. 조아린 뭐해? 아내가? 지금 아내가 있어도 지금 내 아내는 뭔지잉? 그럼 지금 나 결혼하면 조아린 뭐해? 조아린? 응. 너 허벅지 긁을 듯? 진짜 찐페이로 나가? 본인이 아내 아니고 너는 나가. 나한테 아니 나가 너. 아 중국인 같은 얘기인가? 응. 저는 33 때는 결혼하고 싶어요. 33? 진짜 찐페이로 얼마 안 남은 거 알지? 근데 나는 원래 24세 하고 싶었어. 그럼 형 많이 늦었는데 형? 33. 많이. 형은 빨리 가서 골라 잡아야겠다. 빨리 가서 골라 잡아. 형 급하네. 뭐야 저 새끼. 뭐야 씨발 긴급 탈출했네. 그러면 우리 이제 헤어질까? 몇 시에 나갈 거야? 몰라? 오늘 나가면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. 네, 11시네 이제. 응. 오케이, 바이. 알겠어, 잘 지내고. 네. 응. 나 끌게 이제. 잘 지내고. 눈 빨간 거 좀 나아지지 않았나? 모르겠네. 끄자. 안녕.